모시겠습니다. 자, 우리 어르신의 저 유머 감각 여전하시네요, 홍관영 어르신. 그러게요. 네, 사랑 연천댁 팀입니다.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고향은 전남 담양군의 연천리인데 친정아버지가 이제 외부로 볼일 보러 가셨다가 곡괭이질을 아주 실하게 하는 총각이 있어서 이제 어머님께서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결혼을 하셔서 딸 낳고 아들을 낳으셨어요. 제가 제대로 소개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에 극적으로 성공하셨죠?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? 그때 뭐 난리 났었죠 뭐. 지금 뭐 TV 나가서도 난리 났었고 어찌됐든 간에 뭐 그때 뭐 학교에 있는 언니한테 이 양쪽에 뭐 고무실을 들고 그냥 뭐 신용을 받아서 막 부지런히 뛰어가서 언니 꽃주 났다고 얘기를 뭐 자랑을 했더니 난리가 났었죠 뭐. 꽃주 났다고. 언니도 저도 안 들어가고 또 뭐 뒤돌아 안 들어가고 막 뒤돌아 안 들어가고. 그때 따님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엄마가 원래 아이 낳고 바로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아이 낳고 누워서 쉬는 거 처음 봤다. 세상에. 그러니까요. 아니 그 어머님이 아침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신다면서요. 열혈 시청자들이라고 하셨는데 따님하고 그때 또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? 우리 엄마요? 소원풀이 하셨어요. 네,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가 스타 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스타 되셨죠. 네, 고향에서. 그때 뭐 나오시고 뭐 불만사항이라거나 뭐 이런 거 혹시 없으셨어요 어머님?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저 집에서 제 방을 보시더니 아니 그거 다시 보기로 하시고 나 어째 저렇게 나는 짜잔하게 나왔다냐. 짜잔하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? 얼굴에 뭐 잡티도 보이고 어째 저렇게 나는 짜잔하게 나왔다냐. 다음에 화장 좀 해봐야겠다. 그러시더라고.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네. 오늘 새벽에 화장을 1번으로 시켜드렸어요. 제일 먼저. 네. 오늘은 어머님 절대 짜잔하지 않거든요. 지금 화사하게 나오고 있어요. 아니 어떻게 좀 어떻게 화장이 오늘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? 아 방송국에 해주셨는지 마음 안 들겠어? 시집갔던 거는 이런 거 해서 겁나 졌어. 겁나 졌어. 그래요.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근데 손재주가 좋으시대요. 그걸로 유명하시다던데. 손재주가 좋으시다고요? 손재주가 그렇게 좋으시다면서요? 그 딸들이 그때 다 좋다고. 뭐뭐가 해서 만드셨어요? 뭘로 이름 묻고 산 뒤 형들이 버릴 것이 없다고. 그런 게 이제 좋은 게 안 갔다고. 그럼 그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잘 하셨던 게 뭐예요? 잘한 것이라고 특별히 없는데 이제 생각에는 이러다가라도 남들 옷을 해주려면 밤이라도 해야 하고 옷을 해주시고 밤에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배도 지지고 막 그거 생각난다고. 어렸을 때 참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또 옷 지어서 입히시고. 저희 엄마가 솜씨가 참 좋으세요. 저희가 7남매다 보니까 옷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옷도 직접 져서도 주시고 싹 바느질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죠. 그러셨군요. 참 어머니가 그 지금은 뭐 그럼 자녀분들한테 뭐 잘 뭐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부지런하실 것 같은데. 부지런하세요. 저희 집에 오시면 냉장고가 남아나지 않아요. 싹 뒤집어서 청소 다 하시고 청소? 네. 세탁기 걔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옷 세 개만 나오면 돌립니다. 제발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후벼 파서 청소 다 합니다.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오면 맛있는 거 먹이겠다고 그냥 이것저것 어느 때는 감자탕 또 육회 샤브샤브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거면은 많이 해주세요. 덕분에 살찌고 있습니다. 참 애매하신데도 사실 딸 아들 낳고 이제 좀 쉴만도 하신데 그러니까.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녀분들을 위해서 일을 부지런히 하시네요. 어머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정말 저희 남매들이 되게 그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모처럼 저희 7월 칠성날이 저희 엄마 생신이시거든요. 근데 저희 집에 왕자 남동생이 펜션을 하나 얻어놓고 누나들 다 모여 그 모여야 됩니다 우리. 그래가지고 거기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어요. 하필은 그날 또 비가 오니까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 으따 나는 복조가리도 없이야. 어찌 이런 날 또 비가 온다냐 좋기는 디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못 해보셨던 거 좀 다니면서 하나하나 추억 또 만들고 그러고 싶습니다. 네. 오늘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
좋은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내 사랑 연천댁팀 1580일에 2번으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